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식테니커 김성훈이에요. 자, 오늘 새벽에 엄청난 경기가 있었죠. 이제 2018-2019 UEFA 챔피언스 리그 이제 준결승 2경기 2차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토트넘 하스퍼하고 아약스 암스테르담 이 두 팀이 이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요한 클루이프 아레나 그 네덜란드 이제 1974년 서독 월드컵 때 활약했던 요한 클루이프 그 선수를 기리는 그 경기장이었죠. 그러니까 경기장 이름이 바뀌었어요. 원래 다른 이름의 경기장이었는데 이제 그 경기장에서 정말 이제 네덜란드에게 있어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심장부의 그 경기장이죠. 우리나라의 그 서울 월드컵 경기장처럼 그런 경기장인데 와 진짜 그 경기 시작할 때 다 아약스 팬들이었거든. 거의 다 아약스 팬들이었고 진짜 런던에서 원정 온 그 토트넘 팬들 한 요만큼 모여서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 분위기 속에서 사실 쉽지 않아 보였거든요. 그 아약스가 런던 원정에서 한 골을 먼저 넣었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토트넘의 경우에서는 그래도 좀 쉬운 편이었어요. 그 한 골만 넣으면 연장전 조건을 만들 수 있었고 그리고 두 골 차 이상으로 이기면 무조건 올라가고 그리고 1점 차 이상으로 승리할 때 1-0의 경우를 빼면 원정 다득점에서 우위를 보여서 올라갈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리한 키는 그렇게 아무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경기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한 4분, 5분 그랬었나? 그때 이제 아약스가 두 골을 먼저 넣어버리니까 그때 이제 제가 중계 저작권이 없었기 때문에 입중계를 했거든요. 그 입중계가 뭐냐면 그 스포츠 중계는 각 BJ도 그렇고 시청자도 그렇고 각자 다른 화면으로 보는 거예요. 그 방송 화면에 송출을 안 하고 이제 영상하고 소리를 내보내면 안 돼요. 중계 저작권이 없기 때문에. 아 물론 같은 PC에서 켜놓으면 이제 좀 컨트롤을 좀 조심을 해야 돼요. 그 방송에서 소리가 안 나가게끔 그렇게 이제 보면 되는데 그 하여간 그런 방식으로 입중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입중계를 했는데 그래서 전반 끝날 때 막 답답하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뭐시냐 근데 이제 우리는 바로 전날에 그 암필드에서 일어났던 그 기적을 봤잖아요. 아 물론 그거는 이제 바르샤가 그 바르셀로나 그 홈 경기장에서 세 골을 넣었고 홈에서만 세 골을 넣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경기에서는 리버풀이 실점을 안 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기고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기고 그렇게 승부가 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약스가 거의 두 골을 넣고 굳힌 줄 알았는데 이제 아마 루카스 모우라는 풀타임 뛰었을 거예요. 풀타임 뛰었고 그 아닌가? 어쨌든 왜냐면 요렌테가 후반 시작하자마자 들어왔고 그 어쨌든 이제 토트넘이 빠른 선수 교체를 단행을 하면서 정말 그 쓸 수 있는 공격 카드는 거의 다 썼던 것 같아요. 그 정말 그날 출전했던 뭐 델리 알리, 뭐 손흥민 선수, 스카데릭센 뭐 이런 선수들은 그 거의 다 풀타임 뛰었죠. 공격수들은 거의 다 풀타임 뛰었고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해리 케인이 부상으로 못 나오니까. 물론 이제 리버풀도 그 모하메드 살라하고 페르미노하고 그 두 선수가 이제 부상으로 못 나오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리버풀도 그렇고 토트넘도 그렇고 그 부상 선수들 때문에 제전력을 못 짜는 상황에서 2차전을 한 거예요. 그 2차전을 했는데 그걸 또 두 팀 다 뒤집었어. 진짜 내가 두 골까지 넣으니까 이거 따라 붙나요? 약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골이 안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추가 시간 5분 줬고
그 추가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데 이제 추가 시간 3분째 때 이제 회심의 일격을 한번 썼죠. 그 요리스 골키퍼까지. 그 코너킥 상황 때 보통 그한 골이 급한 팀들은 그 작전 쓰잖아요. 그 추가 시간 코너킥을 얻으면 골키퍼까지 공격 가담시키잖아요. 골키퍼까지 공격 가담시켰는데 그게 안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이제 채팅창에서 한 추가 시간 4분 40초쯤인가 이런 채팅이 나오는 거예요. 채팅창에서 아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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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는데 나는 근데 그 졌다는 얘기는 나는 안 했거든요. 근데 진짜 그 추가 시간 그 타이머가 딱그 추가 시간 5분째가 됐을 때딱그 슛이 날아갔잖아요. 진짜 그냥 그 어시스트 한 선수들도 그렇고 슛 쏜 선수도 그렇고 그냥 진짜 그냥 자기의 그 본능으로 쏜 거야 그거는 진짜 본능이에요. 연습한 대로 나온 게 아니고 그건 본능이야 진짜. 그 본능으로 썼는데 그리고 그게 또 들어갔다? 거의 이제 아마 거기서 몇초 지났으면 아마 심판이 휘슬을 불었을 건데 그 심판이 슬슬 휘슬 불고 끝낼까? 아 그래도 쟤네들 공격하니까 한 번은 더 보고 끝내줄까? 그 골이 만약에 밖으로 나가면 휘슬 불고 끝내자 약간 이런 상황에서 휘슬 꺼내야지 하는데 갑자기 슛 골! 먹어라 뭐 이렇게 된 거야. 진짜 내가 그 골을 보고 막 이랬다니까 막 새벽에 그 내가 이제 새벽에 그 경기하는 거 경기 중계할 때 이제 보신 분도 알겠지만 그 새벽에 경기 중계할 때는 제가 좀 소리를 잘안 지르거든요. 근데 진짜 소리 안 지르고 막 이러는데 와. 진짜 인생 경기 봤다. 아니 그래가지고 그 이제 셀레브레이션이 엄청 격했잖아요. 셀레브레이션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고 그래서 심판이 추가 시간 줬고 추가 시간 주니까 아약스가 또 이제 다음 킥오프 하자마자 그 선수들 다그 선수들 다 앞줄로 세워놓고 그 바로 그 올려주는 그 그거 하려고 했었죠. 그리고 그거 한번 막아내고 끝냈죠. 그래가지고 진짜 그 루카스 모우라의 그 역전골 들어갈 때와 포체티노 감독 울더라. 그러니까 골 들어간 순간부터 울더라고요 그때부터. 아 근데 그골 들어갔을 때 포체티노 감독 우는 거 보니까 내가 다 뭉클하더라. 아마 그내 목소리 떨리는 거 아마 그내 방송 보신 분도 아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내가 다울 뻔했어요. 나는 울진 않았는데 이제 내가 막 뭉클한 거야. 잠깐만요. 아 그래서 이제 그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이제 리버풀하고 토트넘하고 결승전 하잖아요. EPL 팀끼리 스페인에서 결승전을 해요. 무슨 약간 그 영국에서 시즌 끝내고 스페인 가서 무슨 뭐 EPL 홍보하는 이벤트 경기하듯이 그렇게 이제 결승을 하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챔스 원래 결승전은 중립 경기장에서 치르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 8강전 추첨을 8강전 이제 대진 그 발표를 할 때. 그때 8강 대진 4강 그래서 그 토너먼트 대진표 라인이 쫙 발표를 하고 결승전 장소로 그때 추첨을 해요. 그래서 그때 결승전 장소로는 16강에 들어갔던 팀의 홈 경기장을 다 빼요. 16강에 진출했던 경기장인들은 다 빼고 결승전 장소로 고르기 때문에 아마 그 레알 마드리드 경기장은 아니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경기장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립 경기장에서 단판 승부를 하는데 와 그거 발표되고 나서 감스태님 바로 그 스페인 갈 준비 다 해놓으셨잖아요. 감스태님 그 결승전 스페인 직관 간다고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감스트님 엄청 부러워진 거 알죠? 진짜 내가 올해 그 컬처 삼국지 중국 간다고 올해 여권까지 새로 발급했는데 여권도 있는데 여권이 있는데 왜 스페인을 못 가니? 돈이죠. 돈만 있으면 나도 스페인 갔다 진짜 이번에 돈만 있으면 나도 진짜 지금 바로 그 뭐냐 그 국내 항공 퍼스트 클래스라도 끊어가지고 아니면 뭐그 해외 항공 경유 노선이라도 끊어가지고 아마 그 모스크바 경유하겠죠? 경유한다면 뭐 모스크바를 경유하든지 뭐 어디를 경유하든 그 독일을 경유하든지 뭐 그렇게 하겠죠? 아니면 뭐 두바이 경유하나? 뭐 어쨌든 그런 그 경유를 타서라도 아마 스페인 갔을 거예요. 돈한 몇백만 원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스페인 며칠 갔다 오는 거 아마 그럴 수 있었을 건데 진짜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면 가끔 그런 해외 경기 한번 직관 가고 일단 그럴 생각은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 아마 힘들 거야. 그 월드 시리즈 있죠. 월드 시리즈가 진짜 직관이 힘든 게 어느 팀이 어떻게 올라갈지 모르잖아요. 야구 같은 경우도 미리 장소가 발표되는 것도 아니니까 챔스랑 다르게 그런 거는 솔직히 좀 힘들겠지만 월드 시리즈 직관은 아마 내가 미국에 한그몇달 체류하지 않고서는 아마 힘들 거예요. 그럴 것 같고 어쨌든 솔직히 전반 때좀 뭔가 답답하긴 했어요. 답답하긴 했는데 그래서 나도 계속 그 얘기 했거든요. 요렌테를 한번 선발로 써봤으면 어땠을까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요렌테도 최근에 부상 때문에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요렌테를 좀 뛰다가 경기 후반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때 교체시키는 것보다는 아예 그냥 후반에 투입을 시켜서 전력을 뛰게 하는 게 낫겠다 싶었던 게그 포체티노 감독의 그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반은 그 요렌테 투입을 위해 버텼던 것 같아요. 요렌테 투입을 위해서 다른 선수들이 버텼던 것 같고요. 그 얼굴 다쳤던 그 베르토원도 진짜 투혼이었고 아 그리고 아약스 선수들이 진짜 아약스가 좋은 팀인 건 인정. 왜냐면 원래 그 아약스가 네덜란드 그 에레디비시인가요? 그 리그에서 굉장히 그 수준 높은 팀 중에 하나잖아요. 아약스 암스테르담하고 PSV 아인트호벤하고 이런 팀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네덜란드의 토탈서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진짜 그런 네덜란드 클럽들은 진짜 공수 전환이 빨라요. 그 토탈 서커 한꺼번에 움직이기 때문에 공격수들도 수비 전환 진짜 빠르고 수비수들도 훅 들어와. 그러다 보니까 진짜 젊은 선수들이 좋긴 좋더만. 진짜 빠르더라. 그래가지고 레알 마드리드가 16강전에서 아약스한테 왜 그렇게 깨졌는지를 좀 실감했던 그런 경기였어요. 레알 마드리드가 깨질 만했구나. 방심했다 깨진 거지. 디펜딩 챔피언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빡 돌아가지고 레알 마드리드 뭐냐 원래 지단이 감독 그만뒀었는데 바로 복귀시켰잖아요. 지단이 다시 감독됐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하여간 아약스도 되게 좋은 팀이더라고요. 부럽더라. 그런 좋은 팀이 있다는 게 사실 굉장히 부럽거든요. 그래서 그 아약스의 그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 지그 지에흔가? 그 선수 진짜 막 무섭더라. 매섭게 달려들더라. 끝까지. 그 선수
글쎄요. 그 토트넘 이번 여름에 뭐 새로 영입한다면 한번 그 선수 데려와보는 거 글쎄요. 컬러가 맞을라나? 어쨌든 뭐 그렇고 진짜 그 리버풀의 그 클롭 감독도 그렇고 토트넘의 포체티노 감독도 그렇고 정말 그 선수 자원을 100%못 쓰는 상황에서 진짜 그 용병술은 야, 그 용병술 대 용병술 이제 결승에서 아마 살라하고 케인은 아마 부상이 회복되면 아마 뛸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일단은 한 2, 3주 정도 남아 있으니까 어차피 EPL은 이번 주말에 정규 시즌 끝나잖아요. 이번 주말에 정규 시즌 끝나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 정규 시즌 끝나기 때문에 그 아마 좀쉴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토트넘이 아마 이번에 결승 못 올라갔었으면 손흥민 선수의 시즌은 그대로 끝나는 거였어요. 그 지난번 EPL 경기에서 퇴장을 당했던 것 때문에 징계가 발표가 됐잖아요. 그 EPL 정규 시즌 경기 3경기 징계가 나왔잖아. 그래서 이번 시즌 남은 한 경기는 물론 다음 시즌 1, 2라운드를 못 뛰어요. 이대로 징계가 이행되면. 물론 이제 토트넘 측에서는 항소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항소를 해도 징계가 줄어들면 줄어들지 없어지진 않아요. 이게 레드카드로 퇴장을 당했으면 징계가 발동되는 게 맞고 그 퇴장을 취소시킬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 VAR로 퇴장을 취소시키는 게 아니고서는 그게 아니고서는 징계가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손흥민 선수는 EPL에서는 이제 남은 시즌이 끝났어요. EPL에서는 남은 시즌이 끝났는데 그랬으면 이제 손흥민 선수는 이제 오늘 아마 끝나면 바로 이제 비행기 타고 한국 왔겠죠. 한국 왔을 테고 그래서 일단은 손흥민 선수의 시즌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뭐냐 박지성 선수에 이어서 박지성 선수가 그 챔스 결승까지 가본 적은 있죠? 우승은 못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에 이어서 한국인 역대 두 번째로 챔스 무대를 밟는 선수가 됐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소망으로는 이제 아마 리버풀도 진짜 강한 팀이고 근데 이제 리버풀의 강점은 정말 안필드에서 굉장히 강했잖아요. 바르샤를 격침시켰잖아. 근데 리버풀은 이번 챔스에서 홈에서 강한 모습을 많이 보였고 토트넘은 원정에서 강한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그리고 이번은 두팀다 원정이에요. 심지어 스페인 원정이야.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르고 개인적인 소망은 손흥민 선수가 결승골을 넣고 우승했으면 좋겠어요. 손흥민 선수가 결승골 넣고 이번에 솔직히 이거 챔스 결승 진짜 몇 년에 한번 갈까 말까 한 거거든요. 막 몇몇 팀처럼 정말 밥 먹듯이 올라가는 거 빼고는 솔직히 뭐냐 자국 리그에서 거의 매번 우승을 독차지하는 팀이라도 챔스 결승은 올라가기 힘들어요. 그리고 선수에겐 정말 유럽 축구 선수들한테 정말 최고의 영예 중 하나가 챔스 결승에서 우승하는 거예요. 유럽 축구 선수들 최고의 영예 중 하나는 물론 더큰 영예는 자국 국가대표로 나가서 월드컵에서 우승하는 거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와 손흥민 선수가 한번 욕심을 부려봤으면 좋겠어. 어차피 이제 그한 경기나 남았거든요 이번 시즌. 이번 시즌 손흥민 선수에게는 한 경기나 남았기 때문에 어차피 토트넘은 내년에도 챔스 나가요. 내년에도 챔스 나가요. 지금 아스날하고 토트넘이 승점 3점 차인데 만약에 마지막 라운드 경기에서 토트넘이 지고 아스날이 이겨서 승점이 동률이 되더라도 골득실에서 토트넘이 월등히 앞서기 때문에 토트넘은 내년 다음 시즌에도 챔스는 나가요. 한
하지만 그때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잖아요.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니까 네, 이번에 한번 우승까지 갔으면 좋겠고요. 진짜 기회잖아. 이번에 진짜 기회니까 우승했으면 좋겠고, 이따 저녁에 약속이 있어가지고 아마 이제 곧 나가봐야 되거든요. 곧 나가봐야 돼서 아마 지금 이 동영상도 편집을 안 거치고 바로 올라갈 것 같아요. 편집 안 거치고 바로 올릴 거고. 네. 손흥민 선수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결승전에서 정말 멋지게 뛰고 뿌듯하게 그 인천행 비행기 탈수 있기를 바랄게요. 어차피 손흥민 선수 올 여름에 그 사주 군사훈련 받으러 한국 오거든요. 이번 여름에 그 사주 훈련 받으러 와야 되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 이번에 정말 유종의 미를 거두고 한국 방문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오늘 밤은 아마 제가 약속이 있어서 방송을 쉴것 같고, 제가 좀 많이 못 쉬었어요. 동영상 편집할 것도 좀 많고, 그래서 오늘 밤은 방송을 쉴것 같고, 제가 내일 밤, 금요일 밤이죠? 금요일 밤에 제가 이번 일요일에 플레이 엑스포에서 열리는 그 펌필업 최강자전에 대한 약간 그런 이런저런 코멘트를 하는 그런 방송을 한번 오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내일 밤 방송에서 만나요. 안녕. 아, 진짜 여권 있는데, 스페인도 하고 싶은데.